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불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북촌 마을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들과 또 평화를 염원하는 세월호의 진실 인양처럼 사삼을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희생자를 국민과 분리시키고 어둠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줄기차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땅에 묻을수록 마침내 더 큰 힘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민과 분리시키면서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되면 그동안 지체되었던 4.3 진상규명 미완의 4.3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대, 제주 평화의 시대를 온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또 진실을 향한 줄기찬 항해를 서약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